소극장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네, 근데 코미디 연극인데 그때가 장마여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물어보니까 두 명이 왔어. 됐어. 그래도 가야죠. 아, 근데 코미디 연극은 두 명은 절대 웃질 않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명 이상이 돼야지 좀 웃지. 그렇죠. 그래서 하지 말자 하는데 뭐 갑자기 제작자 그리고 또 연출하는 감독님이 뭐 단 한 명의 관객 앞에서라도 우리 연기를 해야 돼. 그리고 이건 아닌데. 그 사람들 당황되는 거예요. 막 아무도 그 자리에 둘만을 위한 공연이에요. 몰래카메라 아니야? 그렇죠. 웃긴 연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도 안 웃고 일단 1막이 끝났어요. 1막이 짠짠 암전이 되고 이제 2막이 짠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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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딱 보니까 없어요! 없어요! 어떻게? 이게 잠깐 화장실 간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. 그치, 그치. 그렇다고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?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아무도 없는데 저희끼리 막 했을 때 눈치 보고 계속 눈치 보고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결국 한 10분, 15분 지났는데도 안 들어와서 우리가 야, 뭐 하는지 시험이 있습니다.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서프라이즈 이벤트 좋아하잖아요. 선호 형은 어때요? 좋아해요? 저 좋아하죠. 어느 여자가 안 좋아하겠어요.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? 그러면은 군대 가기 전에 특이 씨가 한번 아, 이특 씨 이제까지 했던 이벤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이벤트 뭐예요? 나이에 맞춰서 생일 선물을 해주는 거 있었어요. 그게 뭐예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살이면 23가지? 23가지의 선물을 주는 거죠. 우와! 야, 그래서 연상을 안 만나는군요. 예술사로 라디오 진행할 때 좋아하는 사람 생일이었던 거예요. 네. 차를 태워 제 라디오 DJ를 좀 활용해야 싶어서 음악을 빰빰빰빠라밤 노래를 틀었어요. 그래서 아, 차 안에서? 이특의 밤으로 가는 세상. 자, 청담동에서 박정수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 하면서 좋아하는 분한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제가 편지를 쭉 읽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분한테 소정의 선물 보내드릴게요. 잠시만요. 차에 내려서 트렁크에서 선물을 꺼내서 선물 준 적 있어요. 그렇게 똑같이 몇 명한테 했어요? 한 4명 정도. 붐씨가 이벤트 하면 붐씨지요. 정말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붐벤트, 붐벤트.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모시고 가서 제가 같이 걸어가면 그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무전기를 샀었어요. 무전기를. 여자친구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요, 상품을. 이거 좋아. 그럼 뒤에서 제가 계산을 하고. 오~ 사고. 오빠 이거 너무 이뻐. 그러면 그 친구 또 2층으로 내려가면 내가 3층에서 마무리를 짓고. 그리고 다 선물을 사주고. 재벌이야. 그 후로 연락이 안 됐어요. 김수현 씨, 이벤트 해줬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예전에 한번 그 친구가 아는 사람의 모든 사람을 만나서 유만한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었어요. 야, 드라마다, 네. 드라마. 그 뒤에다가 편지를 다 받아서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? 예, 생일이니까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생일 파티를 해줄 장소에 꾸며놨던 적은 있었거든요. 야, 그 친구가 하시더라고요. 과연 누굴까요? 규영 씨는 어때요?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이벤트를 한 적은 없는데요. 좀 톱을 올려서. 자, 올려서. 저는 사실. 네네. 좋아요. 톱 하는 걸 Let's go! 이거 한번 외치고 하면 톱이 올라가요. Let's go! 오케이. 자. 아, 예. 저는 사실 대단한 이벤트를 한 적은 없었는데. 그래요. 이사한 적 있어요. 이사? 이사요? 이사? 네. 그러니까 설마 여자친구 제가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. 아, 그러니까 그 집으로 이사했다고요? 아니요. 아, 그건 이제 동거고, 그건 동거고요. 그 근처로. 그게 근처로. 이제 좀 옆에서 집착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생활권이 비슷해지고 좀 어떤 같은 공간의 공기를 마시면 가까워지지 않을까 해서. 그렇죠. 그래야 또 자주 보고. 근데 그것도 감동받겠네요. 그럼요. 얼마 만에 다시 이사했어요, 그래서. 1년. 1년. 헤어진 다음에 계속 그 근처에 사는 거 좀 이상해. 근데 어떻게.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잡으려고 이사를 한 거였어요. 근데 잡히면 다행인데 끝까지 안 잡히면 네, 다시 못 만났죠. 다시 못 만났어요. 아니 그리고 또 괜히 그런데 이사했다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생겨서 뭐 집 앞에서 막 손 잡고 이런 그런 모습이라도 목격하면 그건 이제 중요하지가 않았고 진짜 좀 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요, 봉씨처럼 그런 거 연연하신 분이 아니에요. 아니, 되게 귀한 분이네요. 네. 오인혜 씨는 최악의 남자.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있을 거예요. 남자. 제일 기억에 남는 남자분은 제 첫사랑이었는데요. 네. 첫사랑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. 5년 정도. 5년? 와. 그 중에
군대도 갔다 오셨고 제대를 기다리기까지 했거든요. 고등학교 몇 학년 때 만난 거예요?